한겨울 추위가 지나간 지난 2월 말의 어느 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선 2019년 상반기를 여는 한 중요한 행사가 열렸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 앞으로의 발대식이 개최된 것이다. 우리는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으로서 뜨거운 열정과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활동 기간 중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성실하게 시장 개척 활동에 임한다.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첫발을 내딛는 앞으로 잠재력 있는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활용해 한국 농식품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AT는 앞으로 단원 160명을 선발해서 세계 각국의 신흥 시장에 파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약에 힘입어 우리 농식품은 대만, 브라질, 남아공 등 신흥시장에서 신규 바이오 발굴, 새로운 수출 계약 체결 등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앞으로 단원들의 파견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의 마음 궁금하다. 사실 폴란드가 미개척지라서 한국 시장이 한국 식품이 들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또 청년만의 그런 패기로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 식품에 관련된 거니까 계약을 한 건 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몽골은 이번에 아폴로 개척단에서 처음 파견되는 국가인데 저에게 1대1로 매칭된 국가의 수출 제품을 몽골인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수출을 따내고 싶기도 하고 처음 나가는 만큼 좀 기반? 베이스를 만들어서 귀국하고 싶습니다. 올해로 파견 3년째. 그동안 앞으로 인턴들은 새로운 수출 시장인 인도엔 김치를, 브라질엔 배를 수출해 초기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한국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해외 청년 개척단 앞으로. 이들은 이번엔 어떤 기회를 만들어갈까? 지금부터 앞으로 단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지난 2월 청년 해외 개척단 앞으로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지원자 면접. 앞으로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지원자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이 일에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이다. 3개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농식품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시장 개척 차원에서는 나는 내가 가서 말레이시아에 다른 일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고요. 말레이시아는 최근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상거래가 확산되고 있고 또한 국내 홈쇼핑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진출하는 데 최근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 농식품 중에서 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수출 현황이 좋지 않은 것들을 그런 새로운 판매를 개척해서 더욱 탄탄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한 사람 앞에 주어진 시간은 약 30초 정도. 이 시간 안에 각자 자신의 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 발표해야 한다. 저는 대학생활 동안 미국, 이탈리아, 중국에서 생활을 조금씩 했었는데 항상 미국의 친구들 만날 때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끌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음식을 소개하는 거라는 경험에서 착안하여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역량을 압축해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일까. 다들 긴장한 모습이 역력다. 저는 중국 교환학생 당시에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에서 통역을 담당하며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무역을 경험할 수 있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으로 서울시장 인턴십에 지원하여 현재 서울 산업
산업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의 지능과 인재 매칭에 관하여 실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바이어 발굴과 바이어 매칭에 있어서도 주체만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 넘치고 역량 있는 청년들을 농식품 수출 전문 인력으로 키워내기 위해 시작된 앞으로 미개척 시장을 청년이 앞에서 선도해 나가자는 의미로 앞으로란 이름도 지어졌다. 이 사업은 청년연계 대한민국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해외시장에서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서 이제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러면서 성공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 국제시장에서 국제사회에서 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다. 도전 정신 넘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선발하는 앞으로 파견 국가로의 왕복 항공권과 현지 숙소 제공, 현지 체재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고민하는 요즘 지원자들에게 앞으로는 무척 매력적인 제안일 것이다. 앞으로가 정말 지원을 많이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다른 해외 인턴과 다르게 체재비 또 숙박도 다 잡아주시고 거기서 일단 기업과 1대1 매칭을 해준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좀 더 자세하게 그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좋았어요. 차분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앞으로 면접 현장. 지원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각자 이루고 싶은 것도 바라는 것도 제각각이다. 수출 상담회 통역을 이제 몇 번 나가면서 거기에서 해외에 오신 바이어에서 오신 바이어분들이 특히 마음에 들어했던 선물이 농산품 우리나라에서만 날 수 있는 그런 특산물이었다는 걸 좀 깨닫고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 기업 사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좀 판로를 뚫기 위해서 해외 판로를 뚫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좀 보면서 좀 감명 네 인상을 깊게 받고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교환학생을 다녀오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수출 또한 한국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전공이 말레이시아어인데 말레이시아어를 가지고는 이슬람권 국가에 여자가 해외영업으로 취업하기 조금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특별한 커리어가 있다면 종교나 이런 선호되는 성별을 벗어나서 이런 커리어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하고자 하는 직업을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올해로 3년째, 이번엔 나라별로 3개월과 6개월에 걸쳐 활동할 6, 7기 인턴 선발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가게 될 지역은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거점 8개국, 아시아인 말레이시아와 인도, 캄보디아와 몽골, 베트남과 미얀마 등 6개 국으로 그리고 유럽 지역은 폴란드와 러시아 등 2개 국가로 앞으로 단원들이 파견된다. 수출기업에 가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이 기업의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이 나라 목표하는 나라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갑니다. 받고 이 청년의 개척단은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으로 이제 현지로 파견을 가는데 현지로 파견을 가게 되면 근로계약은 공사가 맺었지만 이 청년의 개척단은 이 수출기업의 현지 주재원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기업하고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수출기업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 요구사항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직원들이 그러니까 수출기업의 직원으로서 간 그 청년의 개척단이 하는 주요 역할은 일단 수출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이어 발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미션은 바이어 발굴입니다. 해외로 나가 직접 현지 시장을 조사하고 각 나라의 바이어를 만나야 하는 만큼 앞으로 인턴들에게 외국어 실력은 필수.
기본 영어 면접과 해당 국가의 제2 외국어 면접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면접이다. I used to live in Malaysia for 12 years. And while I was there, my family ran a restaurant, Korean restaurant, so I was really interested in Korean food and also culture. 사야 mempunyai dua jurusan, jadi saya mempunyai dua habilitas untuk melakukan apro aktivitas. Nama saya Yeon Juli dan saya juga punya nama Melayu. Ini Ayu. Oh, Ayu. Iya, jadi teman saya membuat Ayu untuk saya. 모든 면접이 끝나고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자리.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의 어떤 부분을 눈여겨봤을까? 어떤 친구들은 상당히 뭐 좀 거의 전문가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중요한 지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어떤 문화 탐방 아니면 어학 연수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그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3개월 동안의 어떤 성취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준비하는 자세에서 약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무래도 현지에서 시장 개척 활동을 하는, 즉 세일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어떤은 세계 공통어인 영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을 조금 주요 평가 요소로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학생들은 아무래도 친목 활동 위주로 생활을 해왔었고, 비즈니스 환경에는 노출된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 가서 문화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어학 연수의 개념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대표하는 그 회사의 상품을 현지에 런칭하고 이걸로 성과를 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친구들에게 저는 가점을 준 편이었습니다. 3일간의 면접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마무리됐다. 2019년도 아프로에서 1차로 선발된 인원은 모두 48명. 이후 추가 선발되는 인원을 합쳐 아프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 3차례에 걸쳐 100명의 단원들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 중소 수출업체들의 수출 시장을 개척해 주는 목적과,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그 역량 강화, 그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수출 시장 확보와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5기에 걸쳐서 160명을 선발했는데, 이제 파견 전에 하는 직무 교육도 더 강화하고, 또 파견 후에 돌아와서 이제 보수 교육도 더 강화해서 이 사업이 더욱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기간도 늘리고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인턴 최종 선발이 끝나고 며칠 뒤 합격자들을 만난 곳은 경기도 수원의 한 연수원. 해외 현지 체류를 앞두고 인턴들이 알아야 할 실무 내용들을 교육받기 위해서다. 나흘에 걸쳐 진행되는 사전 실무 교육 과정은 최근 농식품 수출 정책과 동향을 살펴보고,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과 비즈니스 미팅, 문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각종 스킬들을 익히는 것으로 구성됐다. 일단 이 친구들이 나가서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수출 통계 자료로 볼 수 있는 저희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카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무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수출 무역 용어라든지 인보이스 작성 방법, 그리고 저녁 때는 마지막 날 있을 그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녁 때마다 남아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앞도 인터넷 역할을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었던 교육 과정. 참가자들에겐 어떤 시간이 되었을까? 오늘 배웠던 수업들은 다 이론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인데,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고, 이제 인터넷 기본이 되는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지 가이드라인이 잡혀서 참 좋았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서 좀 그 정리를 할 때 일단 그 인용부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통계 자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올 때 인용 자료를 쓰긴 했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남기지 않은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그 부분에 철저하도록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과정은 OJT 교육. OJT 교육은 앞으로 인턴들이 각자 1대1로 매칭된 기업의 수출 관련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경남 합천의 한 농가. 하루에 딸기 500g이 담긴 상자 3,400개를 수확하는 이 농가는 주로 베트남 등 동남아로 수출을 하고 있다. 그 수출 규정에는 땅에 사시는 것도 수출해도 태국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베트남에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네. 다 고솔 재배인 딸기만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일단은 태국에 수출하시는 것도 땅에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안 하는 게 땅에 사실 경우 이제 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땅에서 하신 거랑 고솔 재배하신 거랑 딸기를 똑같이 따가지고 놔두시면 땅에서 하신 게 먼저 이렇게 상하신다 하죠. 네. 딸기가 금방 상합니다. 수출 주력 상품으로 생산되는 품종은 매향. 주로 국내에 판매되는 다른 품종에 비해 크기가 작고 가는 것이 특징이다. 매향은 일단은 그 오래가요. 지속성이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보냈을 때 네. 그뭐 마트나 판매할 때 좀 더 오래 가기 때문에 해외 사람들이 좀 약간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이 농가와 계약을 맺고 해외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는 서울에 위치한 한 농식품 전문 무역회사. 베트남과 대만, 일본과 캐나다 등 20여 개국에 신선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이 회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앞으로에 참여했다. 작년에도 저희가 뭐 인도 나가는 친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같이 이제 뭐 같이 뭐 이렇게 말도 해주고 같이 설명도 해줬는데 뭐 저희가 자주 연락도 하고 있고 그 인도 시장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중점적인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아니 어떤 부분이 뭐 필요한지에 대한 거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장을 뭐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 시장이 어떤지 뭐 파악이 조금 쉽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다시 뭐 기업과 매칭된 앞으로 인턴을 통행한 생산 현지 답사. 딸기 생산과 수출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눈으로 직접 보며 전달하기 위해서다. 산지를 직접 와보지 않으면 이 뭐 원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진다고 하면 뭐 해외 바이어한테 영업을 할 때 있어서 뭐 전달이나 뭐 어떤 왜 품질 왜 이러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산지에 와서 먼저 이 원물을 보고 아 이 원물이 이렇구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후에 뭐 해외 나가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뭐 해외 바이어에 대한 설명도 많이 잘 해줄 수 있고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생 처음 보게 된 딸기 생산 현장. 기업 담당자와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 미얀마로 파견될 이창섭 씨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 서울 사무소에서 수출 계약 과정을 경험한 것도 의미 있었지만 그 수출 계약 전에 그 제가 수출하는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저희에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또 다시 해외로 나가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제가 팔아야 되는 이 수출해야 되는 상품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자신감도 생겼고요. 이렇게 좋은 품질의 딸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제 미얀마에 가서 현지 바이어들을 만나고 한국 딸기를 홍보하게 될 텐데 더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식품 생산업체. 농식품 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이 기업은 국내 대기업 납품과 함께 중국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난해 앞으로 참여로 브라질과 폴란드에 유자차를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이 기업에서 인턴을 파견하는 나라는 13억 인구의 인도. 올해도
좋은 성과를 얻길 기대하고 있다. 지금 유통공사에서 그 OJT 교육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제 그런 교육이 없어가지고 현지 전문화시키는 데는 우리가 국가별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AJT 뭐 유통공사에서 인턴을 발굴을 해서 전문업체도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맞는 타겟에 맞는 국가에 이렇게 배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인턴이 선발이 돼서 우리 회사에 오는 것들은 그 국가에 맞는 그런 부분을 전문화 쪽으로 그에 맞는 제품을 발굴하고 그 제품이 어떻게 판매가 되도록 전문화 교육을 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앞으로에 참여하는 기업도 있다. 인스턴트 죽 제품으로 유명한 이 기업. 앞도를 통해 동남아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가능성을 확인하려 한다. 일단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 마켓 시어가 거의 80% 육박할 정도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에서도 검증이 됐고 또한 매출이 그에 따라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향후 이걸 시장을 바꿔서 동남아 시장에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인턴을 파견하는 지역은 말레이시아. 기업에서 기대하는 인턴의 역할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가 현재 동남아시아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상층이 가장 많은 국가로서 저희가 만약에 그 지역에 성공을 한다면은 이는 바로 그 인근 국가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 뭐 말레이시아의 싱가포르 같은 국가 내에서도 저희가 제품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인턴 사원이 단순하게 그냥 제품을 바이오만 서칭한 것보다 시장 조사 역할한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 앞으로 인턴 서가연 씨는 말레이시아 현지 시장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업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제가 알기로는 무슬림 국가로 알고 있어서 식품이 진출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번 OJT 교육과 연수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할랄 시장뿐만 아니라 비할랄 시장도 크고 되게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흘간의 사전 실무 교육과 매칭된 기업과의 OJT 교육이 다 끝나고 출국을 앞두고 진행된 앞으로 발대식. 각 나라별로 시장의 특징을 알아보고 팀원들이 생각한 마케팅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 먼저 앞으로 인턴을 거쳐간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현지 적응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했다. 각 나라별로 구성된 팀원들은 무대 위에 올라 이번 앞으로 참여에 포부를 밝혔다. 으쌰, 으쌰, 말레이, 으쌰! 안녕하세요. 저희는 말레이시아 6기 7기입니다. 저희가 왜 준비됐으냐고, 준비됐어라고 묻는 이유는 저희가 뽑힌 순간부터 저희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말레이시아 가면 뜨겁잖아요. 하지만 저희 열정은 더 뜨겁습니다. 저희의 패션으로 말레이시아의 국민들의 마음을 훔쳐서 수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잊지 말아주세요. 말레이시아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폴란드로 파견될 6기랑 7기 단원들입니다. 포부제니아라는 말은 폴란드어로 화이팅 같은 의미인데 행운을 빌어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농식품의 수출길에 그리고 저희 파견과 여러분의 파견에 모두 행운이 열리길 바라면서 한 번 더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폴란드 포부제니아! 감사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해외 파견 업무에 도전하는 앞으로 인턴들. 그리고 그 인턴들과 함께 손잡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 앞도를 통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 중이다. 정말 저희한테 진짜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러 나라도 하고
또 마음 같아서는 거의 가서 정말 몇 달씩 있으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조사도 하고 바이어도 만나고 싶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원이 정말 우리 회사의 몸이 되어서 뭐 멀리 있지만 정말 계속 이 커뮤니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정말 우리 직원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언제든지 내가 편하게 우리 직원한테 얘기하듯이 이 대원을 이용해갖고 그쪽에 시장 개척이 있어서 정말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초 드디어 앞으로 인턴들의 이동이 시작됐다. 앞으로 파견국 가운데 하나인 말레이시아. 인구 3,200만의 말레이시아는 전형적인 고온다습 열대우림형 날씨. 말레이계와 중국계, 인도계 등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 현지에선 한국 드라마와 K-POP 등 한류 붐이 불면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No doubt, definitely this kind of so-called Korean wave like K-pop and all the Korean drama definitely have a big influence to the local consumer. You know, starting from the some popular drama many years ago, then come another drama and after one, and then local consumer get used to that kind of culture. That mean they not only love, it start with the love the culture, then they come to the love the clothes, they love the dance, they love the drama, then they come to they love, they're willing to try the food. 한국 식품 슈퍼마켓이 따로 있든지 아니면은 큰 슈퍼마켓에 한국 식품 관이 있든지 한국 식품들이 요새 많이 들어가 있든지 그렇고요. 일반적인 대형 마트에는 한국 식품들이 무조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파견된 앞으로 인턴은 모두 4명이다. 이들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현지 숙소와 사무실을 이용하며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늘은 사무실을 벗어나 어디론가 이동 중.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지금 코리아 KLCC 앞에 이세탄이라고 슈퍼마켓 체인 있는데 거기 가서 시장조사 하러 갑니다. 무슨 시장조사 하실 거예요? 저는 담당 프런티 업체가 감말랭이, 그러니까 건조 과일 제품을 취급하는 데라서 저는 여기 말레이시아에 수입되어 있는 수입산 건조 과일 시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건조 과일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많이 먹나요? 네, 뭐 예를 들면 건조 살구, 건포도도 많이 먹고 건 크랜베리 이런 종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건조 감 제품은 없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 들어온 거는 많이 없어서 아마 저희가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1등이지 않을까. 인턴들이 함께 방문한 곳은 쿠알라룸푸르 시내의 한 대형마트.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수입된 다양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인턴들은 각자 매칭된 업체와 관련된 판매 제품들을 살펴보느라 바쁘다. 일단 제가 시장 조사는 약간 수입산 건과일 제품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다른 데에서 온 수입산 건과일을 좀 시장 조사에서 내용을 정리해보고 약간 수입 업체도 보니까 그 수입산 건과일만 그 주 품목으로 다루는 수입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그 수입 업체 바이어들에게 연락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수출 업체 저희 담당 프론티어 업체도 그 리스팅을 해서 한번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건너온 딸기를 발견했다. 지금 제가 맡은 제품이 딸기인데 지금 이세탄 시장에서 이제 한국 딸기랑 미국 딸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랑 패킹이 어떤지 그리고 가격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패킹도 한국산이 더 깔끔하고 가격도 더 저렴해서 말레이 시장에서 더 많이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딸기 같은 신선식품 외에도 한국에서 수출한 가공식품들을 따로 전시한 판매대도 찾을 수 있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한국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현지 대형마트. 최근 들어 판매 제품이 한층 다양해졌다. 지금 여기에서 제 매칭 업체 제품인 김신액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홍보를 해야 하는 제품인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지금은 이게 맛이 한 가지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맛이 몇 가지죠? 총? 맛이 한 세 가지? 그리고 다른 맛들은 여긴 지금 멸치를 썼는데 다른 맛들은 한국의 이런 곡물을 사용한 김신액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가장 소비자들이 딱 들어왔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매대에 위치를 해 있어서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마트에 머물며 여러 제품을 둘러본 인턴들. 이들이 가장 눈여겨본 것은 무엇일까? 잘 팔리는 음료들을 보니까 대부분 할랄 인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으셔야 한다는 중요성을 일단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 수입된 적이 없는 제품이라 가격을 정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비슷한 음료, 경쟁 음료 가격대를 알려드려서 이 정도 가격대에 이런 음료가 팔리고 있습니다.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여름처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3월의 쿠알라룸푸르. 오늘 앞으로 인턴들은 조금 특별하고 중요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친구들 오늘 어디 가요? 저희 인도 아틀레틱 매장이랑 창고 구경하러 갑니다. 바로 말레이시아 현지 바이어를 만나기로 한 것이다. 근데 실제로 저는 별로 규모가 안 크다는 신선농산물 업체에 가가지고 창고를 봤었는데 거기도 규모가 만만치가 않은데 여기 또 규모가 큰 바이어여가지고 창고 규모가 저는 기대돼요. 엄청 크고 물량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선 농산물 수입업체. 이 기업은 현지 최대라는 회사 규모에 걸맞게 여러 개의 대형 물류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에 도착해 앞으로 인턴들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물류 창고. 위생 관리를 위해 들어가기 전 모자 착용은 필수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각종 채소와 과일, 수산물과 특수 채소를 용도별로 나눠 보관하는 물류 창고를 견학했다. 인턴들이 방문한 시기는 딸기 시즌 막바지. 이곳엔 요즘 매일 딸기가 들어오는 중이다. 사실 이 업체는 말레이시아에 한국 딸기를 가장 먼저 수입한 업체이기도 하다. And also is our is the first Korean fruit that we bring in. So we have very good experience in handling it. So that's why it's one of our best Korean fruits. Of course now we handle more than one type of fruits. Yeah. Okay. 각 창고마다 규모가 달라 보관할 수 있는 농산물의 양이 다르다는 이곳. 철저한 재고 관리를 통해 각 창고의 보관량과 보관 주기, 그리고 유통량을 계산해 매일매일 얼마만큼의 농산물을 새롭게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있다. 일단 전화하면서 이런 냉장 창고들을 되게 많이 보았는데 엄청 신선한 상태로 보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 바이어를 만나 그 기업의 니즈를 확인하고 새로운 한국 농식품을 알리는 것은 앞으로 인턴의 주요 업무 중 하나. 인턴들과 함께 자리한 요로 아틀란티케 대표는 이번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 feel that this is a very good networking session. Whereby we can have young people like the interns to come and listen to us, and we hope that, and we have confidence that they will go back and put everything into practice. Yes. Yeah, they'll write their. They will get the government support and AT Center, the team there, to relate what we have told them, and make it happen. 인턴들에게도 이번 만남은 많은 영향을 미칠 터. 이들과 매칭이 된 기업의 한국 농식품 수출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오늘 유로 아틀란틱이
말레이시아에 그냥 신선 농산물을 수입하는 최대 업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왔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도전 정신이 굉장한 기업이어서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내 여기 말레이시아 국내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제주의 레드킴이나 우리도 익숙하지 않은 가야멜론 등을 새롭게 수입을 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하고 이제 Q&A 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그때 대표님이 저희가 실무자가 아니어서 알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짚어주셨고 수입자로서 뭐 비즈니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랑 많이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상생을 하는데 AT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 Q10. 지난 2010년 지마켓과 이베이 설립자의 합작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일본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6개 지역에서 지사를 운영 중인 기업이다. 실물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내 집 안방에서 편하고 쉽게 세계 각국의 제품들을 싼 값으로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이 사이트의 인기 요인. 최근 Q10은 농식품 온라인 판매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농식품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기업계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이제 식품이나 신선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게 되는 게 온라인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아마도 다들 겪으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발전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식품을 이제 당장 이제 온라인에서 팔면은 물론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이제 아마존을 뒤져서 더 좋은 분유 사고 한국 상품을 뒤져가지고 더 일본 그 식품 상품을 뒤져가지고 제품이 다 물고 더 좋은 것들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대중들한테 가는 건 약간 이른 상황이고요. 대부분 다가 이제 보는 것들이 오프라인 쪽에서 가서 마트에서 신뢰도를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팔리는 상품들이 현재는 대부분이거든요. 오늘 앞으로 인턴들은 Q10 말레이시아 지사를 방문해 각자 매칭된 기업과 생산 제품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번 만남은 매칭 기업 제품의 수출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제품 설명 발표를 들은 Q10의 직원들은 반응이 꽤 좋은 편. 소개한 제품들을 먹어보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이 가장 흥미를 느낀 제품은 어떤 것일까? For me, our view is the jelly just now, the drink jelly. Because first is that it is more towards Malaysia's liking. Okay, because Malaysian, we like sweet. Sweet food,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we have the high obesity rate. And it's also, I would say, one of the most affordable one. I heard that you say you know, sell it around 5 ringgit, 6 ringgit price range. So for that product, it is more attractive compared to the other, like let's say the fruits. Drinkable jelly, that one is really, I definitely will buy that one. Yeah, because it's very convenient and the price, if it is like below 10, I still will get it. Fitness people, if they trust that this product is really low in calories and then is 0% sugar, I think the sales will be very good. Before entering the online market, I think the products needs more exposure. Yeah, because like I never seen these products before, so I will not buy that. If let's say maybe I've seen this product in a roadshow or event, I've tasted it, I've tried on it, yeah, I will get it. Q10 직원들의 긍정적인 시식 평가를 들은 젤리 제품. 담당 인턴은 제품의 어떤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을까? 일단은 저칼로리가 키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는 비만율이 44%에 육박하는 국가로 지금 들으셨던 바이어 분들도 다이어트 식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저희 제품이 설탕이 안 들어가고 칼로리가 낮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앞으로 인턴들과 큐텐 직원들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서로의 명함도 주고받았다. I think English being their second language, I think everyone did pretty okay in terms of language. I think to point on more is maybe consistency of information, because some of them informed like how much was the price per product, but some of them did not. But I think the good points to note is that everyone spoke about each selling point, unique selling point of each product. So I think that helped a lot as well. 아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과의 만남. 앞으로 인턴들에겐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말레이시아는 몰 문화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직접 주말에 몰에 가서 구매도 하고 이제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온라인 마켓이라는 그런 구매하는 생각 자체가 아직 잡혀있지 않아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당자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할랄 인증 부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60% 이상이 무슬림 소비자이기 때문에 주 타겟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 아직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할랄 인증을 받는 게 왜 중요한지 좀 서칭을 한 후 매칭 업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바쁘고 긴장됐던 하루가 끝나고 퇴근해서 숙소로 돌아온 인턴들. 저녁을 먹기 위해 음식 고르기 산미경이다. 그 콩비지찌개가 어디 있어? 갈비탕. 여기 콩비지. 아니다, 이건 된장찌개. 이게 뭐야? Stir fried saba fish with kimchi. 고등어 아닌데? 고등어 아니야? 아, 고등어 김치 조림? 쿠알라룸푸르로 온 이후 AT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인턴들. 이젠 다 함께 일을 하고 생활하는 것에도 제법 익숙해졌다. 적응할 때 저는 사실 딱히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일단 힘든 게 있으면 서로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해서 팀원들끼리 그런 배려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녁 시간은 인턴들에겐 그나마 긴장을 풀고 편히 쉴 수 있는 휴식 시간. 한편으론 대화를 통해 하루 일과를 돌아보는 시간이 또 하다. 일단 우선 아쉬웠던 점은 제가 발표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하면서 총 두 번의 발표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발표할 때는 많이 떨어서 목소리도 떨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했는데 두 번째 발표할 때 연습을 많이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후련합니다. 저는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큐텐 말레이시아 가서 발표를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게 사실 저희는 그 MD분 대상으로 발표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한 분일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당황해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업체 담당자분들 앞에서 발표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집 떠나와 있으니 더 많이 생각나는 게 바로 한식. 한식을 먹을 때면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게 절로 실감난다. 너무 맛있다. 너무 어려웠어. 한식. 와. 불고기가 참 특이하다. 진짜 맛있어. 맛있다. 먹어봐, 내 거. 유명 기업을 두 군데나 방문해 중요한 바이어들을 만나고 온 인턴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선방한 한 주. 정신없었던 앞으로 인턴 생활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오늘 하루는 일단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너무 할 것도 많고 뭐 보고서 쓸 것도 많고 이제 일주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좀 지치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퇴근하고 이렇게 단원들이랑 숙소에 와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한식도 먹고 하니까 좀 힘이 납니다.
이제 한 달이 벌써 지나고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매칭 업체랑 좀 더 상의를 해서 매칭 업체 제품을 말레이시아에서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AT 임무 중 하나가 K-푸드를 홍보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민간 홍보 대사가 돼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명문 국립대학 말라야 대학교.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인 이곳은 2011년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가 발표한 세계 대학군이 167위에 선정된 명문 대학이다. 오늘 이곳에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음식 페스티벌이 열렸다. 앞으로 인턴들이 각자 담당한 기업의 제품들을 들고 나와 말레이시아 현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 기왕이면 다홍치마, 행사 복장도 한복으로 준비했다. 오늘 이제 말라야 대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데요. 이제 한복을 입으면 더욱 한국적인 느낌을 낼 수 있어서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한국적인 열정과 한국 음식에 대한 맛을 같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국 음식 페스티벌에 함께해 준 학생들은 말라야 대학의 한국학 전공의 학생들. 먼저 인턴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Dongyeok Kim. And I'm really happy to meet you guys today. So, and then thank you. My name is Dongyeok Kim, and I'm here to introduce some Korean foods to you. I hope you enjoy a good time. Thank you.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행사이니만큼 기업 미팅 때처럼 열심히 준비한 인턴들. 그런 마음이 전해져서일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진지한 분위기다. 발표가 끝나고 시식을 위해 준비한 여러 제품들을 맛보는 학생들. 현지 학생들에게 인턴들이 준비한 음식들은 과연 어땠을까? 지금은 쪽이에요. 쪽 제일 맛있어요. 네, 그 다 중에 전복 쪽 제일 맛있어요. 말레이시아는 전복 없어요. 그래서 전복 쪽 제일 맛있어요. 딸기.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가장 달아요, 좋아하는 달아요. 한국 음식. 왜?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아, 비빔밥. 비빔밥을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 Well, my favorite, most my favorite food is, I think the porridge and this konjac jelly, because it's very unique. We don't have it in Malaysia, and I love the flavor abalone and tuna flavor, because it's really delicious, and I haven't tasted it. This is my first time, and the konjac jelly is very fresh, and I really really love it. And it's good for snacks. It's midnight snack, and it's convenient for me to eat these snacks in midnight, also watching movies or going out with friends. And I'm sure if you sell it in Malaysia, I will buy it. I will buy it. Okay.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오늘의 시식 행사. 학생들에겐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앞으로 인턴들에겐 홍보의 기회가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국 음식을 접할 기회가 자주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있는 동안. 그래서 오늘 뭐 이쪽 그 AT 덕분에 그 뭐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Yeah, this is good. Yeah. Actually, this is good for our students as well, because this is a kind of promotion for the Korean food. Yeah. Because in our department, we have Korean studies program we established in 1996. So this is a good exposure for my students to learn about Korea as well.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준비한 이번 행사.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아 인턴들은 뿌듯한 마음이다.
일단 너무 여기 대학생분들께서 뭐라 해야 되지? 솔직한 의견도 되게 잘 내주시고 정말 솔직한 의견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한국 음식의 인기를 진짜 실감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계속 저한테 와서 이 죽 너무 맛있다고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봤던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K마트에서 지금은 살 수 있지만 이제 향후 큰 하이퍼마켓에서도 쉽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로만 들었던 세일즈를 직접 해봐서 좋은 경험이 되었고 이제 저희가 K푸드를 홍보했었는데 이제 현지에서 잘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웃는 미소와 함께 다가간다면 어떤 소비자의 마음이든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음식과 함께한 한국 문화, 한국 사람의 영업력까지 알릴 수 있었던 오늘 하루. 말레이시아에서 주어진 3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보람차게 지나가고 있다. 청년 개척단, 영어로는 아플로 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농식품의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3년차 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앞으로 이거를 숫자도 더 확대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취업도 하고 동시에 우리 수출 시장도 개척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미래의 수출 전문가를 꿈꾸며 앞으로의 지원한 인턴들. 이들이 만들어낼 한국 농식품 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더 새로운 모습으로 농식품 시장을 개척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